슈퍼트럭. 안녕하세요 바비, 안녕하세요 케이리, 그리고 제리도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조심해요 바비,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봐야죠. 오, 이런 바비 괜찮아요? 바위에 걸린 건가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앰버. 바비가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없게 됐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칼. 어? 바비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어? 호수 중간에 갇히게 됐거든요. 케이리와 제리도 같이 있어요. 어떤 변신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 아, 좋은 생각이네요. 구명 보트예요. 이걸로 바비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호수로 가요. 걱정 말아요. 슈퍼트럭이 오고 있어요. 이제 슈퍼트럭이 도와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이제 다른 배들도 바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앰버. 바비가 곧 여기에 도착할 거예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슈퍼트럭, 케이리와 제리를 풀어줄 수 있나요? 바비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태워줄 거예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바비. 슈퍼트럭, 견인해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앰버. 그리고 잘했어요, 슈퍼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참. 어? 오, 바빠 보이네요. 오, 자동차 마을에 매년 유원지를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고요. 쿨이에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어, 그래요. 포스터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유원지는 몇 시간 후에 시작할 거고요. 구급차 앰버네요. 참, 앰버가 유원지 안전지대에 적십자 간판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대요. 아, 앰버, 탐은 저기에 쌓여있는 카드들을 다 페인트칠해야 돼요. 맞아요, 앰버. 슈퍼트럭을 불러보죠. 견인차 탐이 도움이 필요해요. 자동차 마을의 유원지가 오늘 시작하는데 탐이 아직도 포스터 만들기를 끝내지 못했어요. 원하는 컨테이너를 찾았어요. 스프레이 페인트 탱크로 변한다고요? 와, 쿨이에요. 페인트 대포네요. 좋아요. 다음에 페인트샵으로 가볼까요? 탐이 정말 피곤해 보여요. 슈퍼트럭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도착했어요. 탐, 슈퍼트럭을 위해서 카드를 땅에다 다 놓아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쏴요. 이제 패턴을 칠해볼까요? 좋아요. 다 끝났어요. 오, 잠깐만요. 앰버의 안전지대 적십자 간판을 잊으면 안 돼요. 슈퍼트럭이 포스터를 만드는 동안 탐이 벌써 만들었어요. 와, 잘했어요, 탐. 오, 맞아요. 유원지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빨리 포스터를 가지고 가죠, 그럼.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슈퍼트럭 덕분에 유원지가 참 멋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캐리. 부활절 주문 때문에 오늘 많이 바빠 보이네요. 케이크를 만들 게 정말 많고 부활절 달걀도 숨겨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알아요. 슈퍼트럭을 불러요. 안녕하세요, 칼. 캐리가 부활절을 위해 만들어야 할 케이크가 참 많고 오늘 부활절 달걀 찾기를 위해 달걀을 숨겨줘야 한대요.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 어떤 트럭으로 변할 거예요, 칼? 부활절 토끼요? 와, 좋아요. 차차가 부활절 달걀 바구니네요. 우와, 슈퍼트럭 정말 부활절 토끼처럼 생겼어요. 자, 출발! 안녕하세요, 베이비 맷, 베이비 캐리. 부활절 달걀 찾기에 설정을 도우러 온 트럭을 봐요. 슈퍼트럭 부활절 토끼예요. 이제 가도 돼요, 캐리. 슈퍼트럭이 달걀을 숨겨줄 거예요. 참 잘 숨겨졌어요, 슈퍼트럭. 아기들이 정말 재미있게 달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서둘러야 해요.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남은 달걀들을 다 숨겨줄 수 있겠어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아니, 슈퍼토끼라고 불러야죠. 아기들이 찾은 달걀을 어디에다 담을 수 있죠? 좋은 생각이에요. 자, 아기들, 부활절 달걀 찾기를 시작할 준비 됐어요? 준비 시작! 재미있게 잘 찾아봐요. 케이크를 참 잘 만들었어요, 캐리. 슈퍼트럭이 달걀을 다 숨겨줄 수 있었어요. 찾기가 다 끝나면 함께 케이크를 먹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여러분. 잘 있어요, 여러분. 오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맷. 오. 참 좋은 날이네요. 아, 베인이 봐봐, 봐. 어? 오, 봐요, 맷. 엑스윙이에요. 어디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빨리 봐봐. 맞아요, 맷. 교통차증이 생기기 전에 도로에서 치워야 하겠어요. 우리 슈퍼트럭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요. 오. 어? 칼. 어? 매트가 교통 체증이 생기기 전에 스타워즈 엑스윙을 도로에서 치워야 하는데 칼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 자, 어떤 트럭으로 변할 건가요? 어? 아, 예, 바로. 와호. 오. 스타워즈 트럭? 와, 짱이에요. 스타워즈 트럭으로 변했어요. 자, 매트를 도우러 가볼까요? 오빠봐. 오호. 슈퍼 트럭이 왔어요, 맷. 어? 스타워즈 트럭으로 변해서요. 빠빠빠빠빠. 아. 오. 오. 스타워즈 팬들이에요. 아? 베인이 빠빠빠. 그래요. 빨리 엑스윙을 여기서 치워요. 오, 빠빠. 좋았어요, 슈퍼트럭. 우와. 하지만 바퀴 없이 엑스윙을 어떻게 끌어갈 거예요, 슈퍼트럭? 오. 어, 봐봐. 와, 한 솔로예요? 루크 스카이워커예요? 빠빠빠빠빠빠.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오빠.
여러분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변신차 8. 안녕 게리, 무슨 일이야? 저런,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구나. 이제 어쩔 거야? 어? 일을 오늘까지 끝내야 한다고? 걱정 마 게리, 오늘 너를 대신해줄 변신 트럭 칼을 데려올게. 칼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좋아, 칼을 찾아볼게. 이봐 칼, 쓰레기차 게리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함께 가줄래? 좋아, 그럼 가보자. 오늘은 무슨 자동차로 변신할 거야, 칼? 물론 쓰레기차겠지. 변신할 시간이야, 칼. 칼 변신. 완벽해 칼. 이제 가서 게리 찾아보자. 오? 봐봐 칼. 쓰레기차 게리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칼이 널 도와주러 왔어, 게리. 좋아, 이제 일을 해보자. 완벽해. 이제 호퍼로 쓰레기를 비워줄 차례야. 맞자. 잘했어 칼. 이제 쓰레기통 하나만 더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칼. 맞아, 바로 그거야. 완벽해. 자, 이제 일이 다 끝났어.
게리를 오늘 구해줬어. 너무 고마워, 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안녕, 칼. 또 만나자. 안녕, 게리. 와우, 저 차를 봐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네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제리? 왜 그래요, 제리? 귀신을 본 것 같아요. 오, 조심해요, 제리. 이 다리는 건너갈 수 없게 됐어요. 오, 봐요. 아기 차들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다리는 너무 불안정해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차들이 밑에 있고요. 맞아요, 제리. 우리 빨리 슈퍼 트럭을 불러요. 안녕하세요, 칼. 그 잎들은 좀 기다려야 하겠어요. 자동차 마을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빨리 치워줘야 하겠어요. 자동차 다리가 곧 무너질 거예요. 다리 밑에 갇혀있는 아기 차들을 구해줘야 해요. 좋았어요, 칼. 슈퍼 동굴로 출발! 오늘은 어떤 차로 변할 거예요, 칼? 칼, 그게 정말 맞는 트럭이에요? 진공 청소기 트럭으로 아기 차들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좋아요, 슈퍼 트럭. 어떤 신기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건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스페이스 트럭. 아니, 슈퍼 트럭. 자동차 다리로 출발! 좋은 생각이에요, 제리.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도로를 막아줘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좋아요, 슈퍼 트럭. 잘 되기를 바래요. 와, 슈퍼 트럭 잘 되네요. 자, 더 크게 해볼까요? 잘 지켜봐요, 제리. 슈퍼 트럭이 다 청소해 줄 거예요. 자, 얼른 나와요, 아기들. 슈퍼 트럭이 구해줬어요. 여러분, 조심해요.
와, 대단했어요, 슈퍼트럭. 정말 고마워요. 다른 차들이 건너갈 수 있게 다리를 빨리 고쳐놓을게요. 오, 제리, 기다려요. 제리, 멈춰요. 위험해요. 참 뽐내는 거 봐요. 아기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칼. 와, 도서관 옆에 있는 공사장은 참 난잡하네요. 저기에 빌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빌리.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나 봐요. 안녕하세요, 에드거. 안녕하세요, 이튼. 왜 그래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네, 빌리가 감기에 걸려 있어서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거라고요. 그럼 같이 가서 빌리에게 얘기를 해요. 빌리! 빌리! 오, 빌리, 몸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집으로 가서 쉬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요? 이 돌들을 다 쌓아놓은 후에 저기 흙도 날라줘야 한다고요? 건설 공사를 늦추는 거 원하지 않은 걸 알겠지만 몸이 아픈 것은 빌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도서관은 오늘 밤에 열어야 하지만 아플 때는 일하면 안 돼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컬. 슈퍼트럭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좋아요, 빌리. 해법을 찾았으니까 집으로 가서 푹 쉬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공사 직업을 다 해줄게요. 잘 가요, 빌리. 빨리 나아요. 자, 슈퍼트럭을 불러볼까요? 슈퍼트럭! 더 크게요. 슈퍼트럭! 어디 가요, 칼? 좋아요. 비밀 동굴. 변신할 수 있게요. 어떤 차로 변할 건지 알아요? 완벽해요. 빌리처럼 힘 좋고 큰 불도저네요. 이튼, 에드거, 슈퍼트럭이 왔어요. 도와줄 거예요. 슈퍼트럭, 이 돌들을 말끔한 돌더미로 쌓아줄 수 있어요? 와, 움직일 돌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슈퍼트럭? 정말 크고 힘이 좋아서 이 일 하는 게 쉬워 보여요. 슈퍼트럭, 돌을 움직이는 일을 다 했으니까 이튼의 덤프트럭 안에다 흙을 탑재해줘요. 그럼 이튼이 이 도서관 앞에다 덤프할 거예요. 거기에다 잔디와 식물들을 심는 거죠.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에드거를 도와서 잔디에다 식물을 심어줘요, 슈퍼트럭. 자, 참 좋아 보이네요. 대단한 팀워크였어요. 도서관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일이 다 끝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왜요? 아, 그래요. 이제 다들 도서관의 공사가 끝났는지 알겠네요. 오늘 우리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슈퍼트럭. 다음에 봐요.